뉴스 뒤에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. 오늘 브리핑은요. 물건이 아닙니다입니다. 동대구역에 있는 물품 보관함에 습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철도경찰이 문을 열자 좁은 보관함 안에 있던 건 다름 아닌 강아지였습니다. CCTV를 통해 견주를 확인한 철도경찰은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그런데 오늘 역사로 견주에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. 80시간 이상이 지난 후에서야 개가 없어졌다면서 이제 전화를 한 거죠. 정신장애를 가진 사람으로 지금 철도경찰 쪽은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. 철도경찰은 유기 등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. 농식품부 등에 따르면 매년 유기, 유실되는 동물은 10만 마리가 넘습니다. 고의로 유기하거나 잃어버리는 걸 막기 위해 반려견은 반드시 지자체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. 하지만 두 마리 가운데 한 마리는 여전히 미등록 상태라고 합니다. 목걸이를 걸거나 식별장치를 삽입하는 방식인데 최근에는요. 강아지 코 무늬를 활용한 인식 기술도 개발됐다고 합니다. 동그란 것 안에 강아지 코가 들어가고 있죠. 아이가 혹시 잃어버려서 유실이 됐을 경우에 저희가 이렇게 누구나 사진으로 찍으면 보호자한테 이 기술 같은 경우에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 딥러닝 기반으로 만들어내서 정확하고 빠르게 동물을 찾을 수 있는. 네, 이번에 물품 보관소에서 발견된 강아지는 유기 여부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현재는 동물보호단체가 돌보고 있는데요. 물품 보관소는 물품을 보관하는 곳이죠. 동물은 물품 또 물건이 아니란 걸 유념해 주셨으면 합니다. 오늘 백브리핑은 여기까지입니다.